우와 당첨! 아 전령이로군 벌써 올 줄이야.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물론 하나 있지. 옛날 옛적에 추가적인 동전에 환장을 모은 거 하나가 있었네. 멋지네요. 자네도 그 부류군. 뭐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어쨌든 모은 거 하면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네. 그게 무슨 뜻이죠? 죽음보다 더 빨리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간다. 안 가본 곳도 다 가봐야 돼. 새로죠. 이건 이미 갔다 왔죠. 야 이러면 비밀공간 찾기 쉽지. 이거는 심리적 다시 플랫폼 게임을 잘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항상 해봐야 된다. 아니 여기 이렇게 온게 맞나? 이게 아닐텐데 당연히. 그런데요 무언가 명성과 재물을 얻은 채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욕심 많은 무언가 결국엔 끝을 맞이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죠.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니 알겠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했다는 거죠? 뭔? 어? 이 문제였어. 말도 안 돼요. 뭐 하면 내내 돈을 모아줄 거라고. 너 맞네. 하나 모든 업그레이드를 맞춰보니 돈이 이제 쓸모없는 불평하다고. 그래서 좋은 싱크대를 찾아 떠났어. 돈 버리고 인격이 떴어요. 좋은 싱크대? 방금 어색하다고 생각했지. 아니 그냥 전 자네가 그렇다면 자네에겐 그런 거겠지. 나중에 이야기해주지. 아저씨 이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 좋아. 뭔가 돈을 다 써버렸지만 새로운 DLC가 나온 거야. 새해 업그레이드를 쌓아 돈이 없었던 무언가 어리석은 시도를 자행하게 돼. 필요 없어 빨리 구독해. 구독 보내 다 꺼져. 간다 중심들아. 결국 시간이 흘러흘러 모든 게 잊혀지고 가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밖에서 없었던 무언가 DLC 보너스 사이드 퀘스트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시공간을 넘나드는 힘으로 시간 밖에 안전한 장소인 공허로 떠나기로 했네.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깐깐하기도 하셔라. 내가 평가할 테니 자네는 이야기하는 건 어떤가? 아니요 재밌어요. 어쨌든 이 욕심 많은 무언가의 이야기는 오는 날까지도 다른 젊은 무언가들의 공포가 괴롭히고 있다는. 아이고 아 으스스한 이야기네. 그래 그렇고 말고 돈의 싱크대는 진짜 어디 있었던 건가요? 못 믿는 건가? 물론 그러시겠지. 자네가 의심 많은 사람들을 두고 난이들 이가고 한다더고. 뭐라고요? 무언가란 게 다 그렇지 뭐. 아 또 하나 떠올랐네. 그 무언가처럼 힘든 구간도 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의 이름 별다섯 나눔했다고 해. 이 이야기의 주인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무언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언제냐고 묻는 게 더 정확하겠지? 네? 끝이야.